TV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메뉴는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또 전원주택 부지, 또 때에 따라서는 환경에 맞춰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용지는 그 가변 가속 그런 그 가감 가속 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용지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제2종 근린 제조로 하면은 허가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김천시 감천면 복평리에 있는 농지연부 만들 땅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또 제2종 일반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물류창고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김천 그 시내까지는 뭐가 김천 시내까지는 약 15분, 그 다음에 김천 혁신도시까지도 빠지면 한 10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매물은 지금 59번 국도를 접해 있습니다. 59번 국도를 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땅은 이 방향으로 가면은 김천 시내로 가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방향으로 오는 길이라 보면 됩니다. 59번 국도를 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 몇 메다 접해 있노 한번 볼까. 59번 국도를 몇 메다 접해 있노. 자, 59번 국도를 32m 정도, 33m 정도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럭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제 끝까지 한 41m 정도 길이가 되고요. 폭은 지금 보니까는 28m 짜리도 있고, 뭐 충분하게 넓이가 됩니다. 충분하게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매물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봐드릴게요. 네, 빨간색으로 같이 다시 쭉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그 매물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좌향이 이렇습니다. 좌향은 여기가 정남향이고,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지금 그 우리 컨테이너는 지금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동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북향으로 틀었는데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건물 도로를 좀 비켜놔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칠 때는 이 방향으로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남서향 방향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객 넘어갔습니다. 자,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경북. 자,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247-1번지입니다.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247-1번지에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전. 그 다음에 면적은 1022제곱미터. 약 309평 정도 됩니다. 309평. 그리고 자, 그리고 지역. 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123평 정도 다 전용받았을 때 123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가축사육 전체 제한구역입니다. 소, 몽켜입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국도 59호선 접해 있는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공장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국도 59도는 59번 국도에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가감, 가속,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계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2종 일반 건설시설 아니면은 물류창고 이런 정도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촌주택도 지을 수 있고요. 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에 이제 컨테이너, 그 다음 창고, 정자, 요거 잘 꾸미놓으면 쓸만하더라고요. 컨테이너보다 창고도 한동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건물 안 짓더라도 주말 농장, 농지원부 용도로도 아주 안성맞춤인 땅인 것 같더라고요. 도로보다 조금 떨어져서 성토 작업에 있는 필요 없고, 다만 나중에 이제 큰 차가 진입하려면 더가는 진입도로 공사는 조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또 현장 방송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저 2차선 도로를 지금 우리 땅은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 진입도로 부분은 조금 좁기 때문에 나중에, 요, 더가는 진입도로 공사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큰 차가 슝슝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김천 시내로 가는 방향입니다. 김천 시내 한 15분, 시내가 15분, 김천 핵심도시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의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노루망이 지금 처져가 있는데, 이 주변 땅은 아니고요. 노루망 이쪽에를 보시면 됩니다. 저 야외 화장실, 낡은 정자, 창고 한동, 또 낡은 컨테이너 다 드립니다.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상물 전체로 해서 오늘 매매하는 겁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은 309평입니다. 농지원부 만들기 딱 좋은 땅이죠. 309평이고, 지역은 여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123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 지을 수 있죠.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뭐 현장 그 안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게 뭐 사과나무 같고 뭐 그렇다. 사과나무, 뭐 저 안에 아로니아도 뭐 심어져 있는 것 같고, 아로니아인지 뭐 정확하게 그 모르겠습니다. 안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기설기 뭐 심어져 있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선 접해 있고, 좌향은 서북향 좌향인데요. 나중에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지하수 다 있습니다. 우리 땅에 전기 지하수 다 있고, 지상물 전체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낡은 컨테이너 한 동, 그 다음에 판넬로 된 창고 한 동, 정자 한 동, 그 다음에 조절 야외 화장실 저거는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김천 핵심도시 10분, 김천 시내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의 땅이다 보면 됩니다. 안에 문이 잠겨서 안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인장 오시면은 안에 보여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하수 통 같아요. 저기가 지하수 통 같고, 저기 하우스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 하우스 보이시죠? 이 주변에 정자를 기준으로 해가 저 주변은 아니고, 이쪽 정자를 기준으로 이쪽이 다입니다. 다고, 저쪽에 노루망 처져가 있는 이쪽 편으로 다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 땅은 저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보다 우리 땅이 덜 얹혀가지고, 뭐 성토 작업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메인 방송, 오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2차선 도로가 이게 국도거든요. 국도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 짓는 데는 뭐 도로 가감 가속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짓려면은 가감 가속 차량이 공사를 해야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하면은 허가 내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사무소도 설계사무소 소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땅은 아닙니다. 이쪽에 노루망 취재가 있죠. 이쪽에 묵혀져 있는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해 둔 그런 땅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 땅은. 자, 저 뒤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뒤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 네. 이게 뭐 가죽나무가 이래. 가죽나무가 서가 있고, 요 저수지, 요거는 자그마한 저수지, 이건 우리 땅 안에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요건 다 좀 위성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땅 맨 뒤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차량 통행량은 상당하다. 차량 통행량은 많은데, 여기에 뭐 식당 같은 이런 거, 카페 이런 건 되겠나?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차량 통행량은 많으나 그거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앞이 땅, 요거 저 땅이 아니고 나무, 요거는 대추가, 자두가 대추가 모르겠다. 하여튼 안에 안 들어가면서 모르겠다.
자, 그래서 뭐 농지원부 만들고 또 김천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또 주말 농장 농지원부 만들고 컨테이너 요것도 뭐 색칠하면 썰긴 썰겠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기농 기촌 뭐 기농은 아니지 기촌 주택 부지로 또 활용하면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공장 같은 거 제2종 공장 공장 등록은 안 될 겁니다. 제2종으로 해서 그런 것도 활용하고 또 아니면은 김천시에서 가까우니까 창고 용지 있죠. 창고 용지로 물류창고 용지로 자그마한 이런 땅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용도로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다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한 120평 정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가내수공업 공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로 활용하면 건상첨화가 아닐까. 1층에 창고 역호 2층에 주택 역호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은 뭐 전원주택을 짓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좌향은 서북향이나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보면은 남서향 방향이거든요.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콘테이너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 지어야 되겠네. 그쵸? 그래야지 따뜻하겠네. 콘테이너가 바라보이는 초방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도로를 뒤쪽에 두고 그래 소음이 좀 적지. 자, 밖으로 나가볼게요. 아니야 이거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헛소리가 자꾸 나온다. 어제는 따뜻하지만은 오늘 바람도 굉장히 불고 그러네. 자, 그래도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조금 덜 얹혀가지고 괜찮아. 이쪽으로 이제 구고공사까지 다 돼가 있잖아, 그죠? 물로 제대로 찾아 물럭하면 이쪽에 축대공사 싸면 아무래도 재평수를 찾아먹지 않을까 이래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에 있는 국도변 2차선 국도 접해 있는 땅 주말농장 또 기촌주택부지 또 아니면은 창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 제조로 해서 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 공장 이런 거 할 만한 용도의 참한 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물류창고 할 만한 땅 김천시내 15분 정시내 15분입니다 그리고 김천 핵심도시 10분 하면 충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김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근성 좋다.